사람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전도지가 나왔습니다. 코로나로 전도가 더 어려워진 요즘 온라인이 또 하나의 전도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.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돼지, 곰, 사슴 등 귀여운 동물 그림이 그려진 엽서들. 원숭이가 그려진 엽서 뒤에는 어른이 되기 전 여러 성장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힘이 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. 삶의 무게가 묵직한 중장년에게는 따뜻한 공동체로 교회가 함께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. 또 다른 엽서에는 환경, 통일, 위안부, 독도 등 사회 현안을 다룬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. 모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제작한 새로운 유형의 전도지입니다. 각종 사회적 이슈와 생애 주기별 정보 등 10가지로 구성된 전도지는 교리 중심에서 벗어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를 감성적인 문장과 복음적 메시지들로 풀어냈습니다. 캐릭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서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혹은 또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맞춤식 전도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교회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코로나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 온라인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전도지 원본 파일에 개별 교회의 로고를 붙여 SNS 온라인 전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특정 대상에게 전도도 가능합니다. 전도 대상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고 빈칸에 글을 채워 편지 등 선물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. 우리 총회 홈페이지 국내 선교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이 전도지 내용을 다운을 받아서 SNS로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이 전도지에다가 자기 교회의 스티커를 붙이고 도장으로 찍어서 그 교회를 표식을 하면은 각 개교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전도지를 통해 교회와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.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.